그 대기면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던 병조판 썼대가 아닙니까? 지금이야 뭐 대감마님 돌아가시고 좀 수그러지긴 했지만 재물이 워낙 많으니까. 그 댁마님은 어떤 분이요? 아주 선녀입니다, 선녀. 이팔청춘 어린 나이에 시집아 아픈 시부모 봉양 잘해. 대감마님 내줘야 뭐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였고. 굳이 흠을 잡자면 애를 못 낳는다는 거? 아, 그래서 그런 거였구만. 아니, 내 어찌하여 이 종이 상전에게 어미라 부르나 했더니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구만. 아, 동진은 말이죠. 에휴,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. 아니, 아무리 고양이 같아도 그렇지. 어찌 그런 흉측한 놈을 거두신 건지. 뭐, 고양이 같다고 다 거두나? 근데 니신데 마님께 관심을 보이는 겁니까? 아, 그러니까 나는 저... 그... 딱 보면 몰라요. 정기수잖아요. 길비 쫙 흐르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기수. 그것도 야설 전문. 아, 그러니까 그 마님은 왜 돌쇠에게 쌀밥을 먹였나?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호기심이 많으신 거구만. 그래, 뭐. 근데 이 고향 사람이라고 거둔 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라도 있단 말인가? 이 한 달 전쯤인가? 아, 이거 요것만 팔면 오늘 일단 다 벌겠네. 아이 참, 얘기 좀 하자니까 뭘 그렇게 비싸게 고시나? 이봐봐, 놓으라고! 아이, 아유. 누가 잡아먹는데? 인사 좀 하고 지내자고. 응? 저, 괜찮으세요? 괜찮네. 주행을 당했다. 아니, 헌데 그게 동지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? 그놈 얼굴이 약간 흉악하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마님이 그 동지놈을 달고 다니면서부터 그 불안당 같은 놈이 나타나지 않았다, 이 말씀이죠. 아, 그러니까 그놈이 무서워 동지를 집에 들였다. 그렇죠, 그렇지. 예, 맞아요, 맞아요.